자, 34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Ask to image start. 어법상 틀린 건 8군데래요. 8군데 아마 우리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보면은 Ask to image. 자, 잔상은요, 복수인데요. 그쵸? 또한 만든대요. 자, make 나 무조건 뭐 생각하라겠어요? make 같은 make 나 무조건 뭐 생각하라? 사역동사.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인데, 보어자리에 올수 있는 거 뭐뭐 할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make일 땐 to가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PP가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뭐, TOEIC, TOEFL 외에도 되게 잘 나와요. 만들었는데요. 또한, 뭐를? 픽처가 애니메이팅 하는 거야? 애니메이트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그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스스로 돼야 하는 거야? 아니면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되는 거니까 애니메이팅, 애니메이티드가 되는 거지. 그치? PP가 와야 될거 아니야. 애니메이티드 픽처였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누가? 잔상이 애프터 이미지가 뭐예요? 만듭니다. 뭘? 애니메이티드 픽처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목적격 보호자료 올수 있는 거뭐할수 있다? 명사는 형용사니까 possibly가 아니고 뭐예요? possibly 올수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when you see Peter Pan. 자, 네가 볼 때, 피터 팬을 볼 때요. 피터 팬이 자, TV에서 날개 돼야 하면 날라. 날르지. 능동관계니까 뭐예요? ing가 이제 flying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터 팬 TV에 날아다닐 때 He isn't actually flying. 실제로는 날르는 게 아니죠. 그쵸? He's just drawing. 자, 그림일 뿐이에요. On a paper. 자, 종이 위에 그림일 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a paper 돼야 안 돼요. paper 셀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paper만 쓰면 돼. 빠져야 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paper 셀수 없는 건 on 못 붙이죠? 셀수 없는 명사 on도 안 되고 복수 형태도 안 돼요. 셀수 없으니까 하나도 안 되고 여러 개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To create the impression of movement. 자, movement 움직임의 그런 인상, impression을 만들기 위해죠. 그러니까 뭐뭐 위해니까 부사증법이네. 그쵸? 누가, 네가 뭐예요? 필요하대요. 뭘? 많은 drawings of Peter Pan이 필요하죠. 그쵸? Peter Pan 그림 여러 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Each drawings 뭐가 틀렸어요? Each 다음에 뭐가 온다? 단수니까 drawings가 오면 안 돼요. 이 drawing이 와야겠죠. 그쵸? each나 every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음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가 is가 와야 돼, 아가 와야 돼? is가 와야겠죠. 단수니까. have가 와야 돼, has가 와야 돼? has가 와야지. 단수니까. 왜 have야? 그러니까 each drawing은요, have가 아니고 has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has to be a little bit. 자, 그림이 약간은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움직임을 만들려면 그림이 똑같아야 달라야 돼. 달라야죠. The same as가 아니고 different from이 되겠죠. 그쵸? 그니까, 자, 다르다가 영어로 뭡니까? 다르다가 영어로 뭐죠? be different예요. different은 다른입니다. 다르다가 되면 be가 붙어야 돼요. 뭐시기 와서 할때 from을 씁니다. from 뭐시기. 그럼 이거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니까 뭐, the one before it. 자, 그 전에 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이. 이거. 그 다음에. If these drawings, 이러한 그림들이, 자, 보여준대요. 너한테 보여줘야, 한테 보여주는 거, 그림이 보여줘, 아니면 보여줘.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림이 스스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drawings 복수니까, are shown이죠. 수동태로 씁니다. are shown to you. 너한테 보여준다면이요.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겠죠?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가 어디서 꾸민다고 했어요? 뒤에서 꾸민다고 했어요. 그쵸? 그쵸? 그 선생님 미안한데 실명을 거론해서 유리하고 보경이하고 서영이는 너무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지 맙시다. 그렇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경고야. 자, 충분히 빠르다면, 그쵸? 보여지는 게 충분히 빠르다면 원 이미지, 한 이미지는요. 어떻게 해요? 블렌즈 섞인대요. 인투 더 넥스트로 섞이죠? 그리고 이거는 gives 준대요. 뭐를요? impression of movement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쵸? 8군데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nimated 하나. 그쵸? 자, 왜냐면 picture가 animate 되는 거니까. possible 둘. 왜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요. 세 번째, 피터팬이 날아다니니까 flying이에요.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aper 앞에 못 쓴다고 했죠. 넷. 그 다음에 each 다음에 복수니까 안 되니까 다섯.
그리고 have가 아니고 has죠. 여섯 단수니까. 그 다음에, are shown이죠. 그쵸. 그림이 보여주는 거니까 일곱. 그 다음에 fast enough 여덟. 여덟 군데 맞죠?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래 쓰이면 뭡니까?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라고 했어요. 그쵸? 자, 봅시다. 첫 번째 거. to meet him. 걔를 만나는 거야. 누가? 그 여자애는 뭐 했어요? 팔기로 결심했대. 뭘 집을. 그쵸? 만나기 위해죠? 부사네. 그쵸? 35번에 1번 답이 되겠죠? 같은 거니까. 두 번째. to meet him alone. 자, 만나는 거래. 누구? 걔를 alone. 혼자 만나는 거는 뭐예요? B는 다예요. 위험하대요. 는 성립돼요? 혼자 만나는 게 위험하지. 주격 보완에 보호자리 형용사 쓴게 제대로 맞죠. 이거는 명사정법이죠? 왜냐면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잖아요. 자, 세 번째. Please let me know. 자, 알려주세요. Let me know. 알려달라는 얘기야. The time. 시간이 어떤 시간? 만날 시간이죠. 명사 꾸미주니까 뭐예요? 형용사정법이 되겠네요. 그쵸? The next schedule. 자, 다음 스케줄이에요.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다음 스케줄은 is. 다입니다. 뭐예요? 만나는 거. 는 성립되죠? Next 스케줄하고 주격 보호니까 보호자리 명사정법입니다. 누가 걔는요 planned 계획 세웠어요 뭘 만날 계획을 세운 거죠 머리니까 목적어 다니니까 명사정법으로 쓰인 거죠 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적어 다니니까 명사정법입니다 자 밑줄 친 이가 뜻하는 바 우리말로 설명하시오요 이가 뜻한 걸 한번 봅시다 이자 이거는 gives 준대요 뭐를 제가 움직이면 준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와 섞이는 거지 If these drawings are shown to you enough fast, one image, 하나 이미지가 blends into the next. 다음 거랑 섞이고, 이게 바로 그 움직임의 impression을 준다는 얘기인 거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와 섞이는 거를 뭐 뜻하는 거겠죠. 그쵸? 37번. 본문을 읽고 알수 없는 사실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자, actually 사실은, 피터팬은 can't fly, 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걔는요, doesn't know, 몰라요, how to fly, 나는 법을. 그래요? 그러면 안 나오지? 그냥 그래. 그러면 피터팬이 나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냥 그림에서, TV에서 날른다는 얘기는 애니메이션으로 붙였다는 얘기인 거지. 피터팬이 나는 법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 그쵸? 두 번째. If we want to make something move. 누가,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만들고 싶어. 무언가가 움직이도록 하고 원한다면은, make 보면 뭐 생각을 하겠어요? 무조건. 사역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는 뭘이라고 했어요? 뭘, something을, 목적격 보어 자리네, to 부정사가 있는 to가 빠진 거야. 말 돼야 한대요. 됐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취해졌습니다. 누가? 네가요. 필요하대요. 많은 종이가 필요하대. 뭔가가 움직이고 싶으면 종이 많이 필요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2번은 맞는, 알수 있는 사실인 거죠. 그쵸?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 After 이미지는요, happen, 일어난대요. 잔상 효과는 일어난대요. 왜냐하면은, 이미지가 stay longer, 오래 머문다는 얘기죠. brain의 eye보다. 그렇죠? 알수 있죠. 네 번째. If you have two pencils, 연필이 두개 있고,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 있다면, you can make, 만들 수 있대요. an image of bird in the cage 안에 있는 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자, 펜슬은 하나고, 종이가 두 개인 거죠? 그래, 안 그래? 연필 하나에 종이 두 장이지, 종이, 연필 두 자리에 종이 한장 아니잖아. 이거 함정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섯 번째. 애니메이티드 픽처들은요, 메이크, 자, 만든대요. 애프터 이미지들을 어떻게 possible, 가능하게. 그래요? 잔상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알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알수 없는 사실은 1번하고 4번이 되겠죠? 답은? 그렇죠? 잠깐만. 알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면은, 다시. 자, 1번은 알수 없죠. 2번은 알수 있죠. 3번은 브레인에 알수 있죠. 4번은 알수 없죠. 5번은 애니메이트 픽처 알수 있죠. 그치? 근데 내가 왜 1, 2, 4, 5라고 했지? 답을? 알수 없는 사실을 모두 고르시오. 애니메이트 픽처들을 만든대. 애프터 이미지를 가능하게. 아니죠. 5번도 알수 없죠. 잘못됐죠. 잘못됐지. 왜 잘못됐어요? 어? 애니메이티드 픽처가 애프터 이미지를 가능하게 한게 아니라 애프터 이미지가 그치 애프터 이미지스가 그쵸 메이크 뭘 만듭니까 애니메이티드 픽처들 그쵸 그쵸 픽처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반대로 돼 있으니까 5번도 알수 없는 사실인 거네 2번은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move 아 2번은 네가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종이가 많이 필요해요 아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입니다. 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종이가 많이 필요해? 아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종이가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건 뭐예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종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2번도 잘못된 거지, 그치? 1, 2, 4,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흐름상 C에 알맞는 표현, 아니, 3에 알맞는 표현입니다. 3은 뭐예요? different from이라겠죠, 그쵸? 다른 거를, 그림이 약간씩은 달라야 된다고 했어요. 39번. 다음의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시오. What do you need to create? 자, 무엇이 필요하니요? 만들 필요가 있대요. Impression. 자, 어떤 인상입니까? 피터팬이 무빙하는 impression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네가 뭐가 필요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We는, 우리는 뭐합니까? 필요합니다. Need. 뭐? Many drawings죠. 그쵸? 많은 그림이 필요하죠? Many drawings of 뭐의 그림? 피터팬이죠? 피터팬의 많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0번부터 42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래요.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봅니다. 뭘 봐요? Even, 심지어, after we stop looking at it. 그거를 보는 걸 멈췄을 때도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물체를 보죠. 오브젝트였잖아. 언이 되겠지. 언 오브젝트. 그쵸? 야, 그만 봐도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그 잔상이란 얘기잖아. After Images는요, make 만든대요. 자, 뭘 만들어요? 그 Animated Pictures죠, 자, 그쵸? 그 만화 그거, 그쵸? Animated Pictures를 possible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툰은 그냥 만화책 같은 그림이고요. Animated Pictures는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mage는요, stay a little bit longer. 더 오래 있어, 어디에? Brain에 더 오래 있죠? 뭐보다? Eye, 눈보다. 그렇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after 이미지에 대한 설명, 실현 방법을 나열한 거래요.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보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 두 장의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오. 이게 먼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돼요? 새를 한 종이에다 그리고 케이지를 다른 종이에 그리래요. 두 번째겠죠. 자, one, the other.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와야겠어요? 자, 붙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펜슬이 꼭대기에다가 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Spin the pencil quickly. 그쵸? Between two, your hands로 막 빠르게 돌려요. 그러면은 케이지 안에 있는 버드를 볼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1, 2, 4, 3, 5가 되겠습니다. 44번에서 50번. 다음에 문장에서 서영이 왜 그래? 이제부터 수업 때 방해되는 학생들은 내보내겠습니다. 44번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to see what are images, after images, let's do a simple experiment. 뭐가 틀렸습니까? To see, 보기 위해, 뭘 보기 위해? 이거 머리죠? 자, 머리예요. after image가 뭔가를 보기 위해. 이거 뭐 생각하라겠어요? to 부정사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to 부정사 다음에 머리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 이게 to 부정사라고 했지. 부정사의 머리니까 목적어예요. 어? 자, 의문사나 간접 의문문이, 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목적어나 주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명사절로 쓰여가지고. 간접 의문 어순으로 와야 돼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간접 의문 어순 뭐라 하겠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거나, if나, whether, w, 그, 저기, yes, no일 때는 주어, 동사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wh, 주어, 동사니까, after images, are가 되겠지.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얘기 잠깐 설명해 줄게요, 다시. 자,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나는 누가 유리를 죽였는지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누가? 내가. 뭐예요? 몰라. Don't know죠. 자, 그 다음 한 문장. 그 다음에 누가 유리 죽였어? Who? killed, 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설명이 좀, 다시 바꿀게, 문장을. 자, 유리가 누구를 목적으로 할게, 이렇게. 자, 한 문장, 그 다음에 누가, 유리가 누굴 죽였어? 누가? 유리가 뭐 했어요? killed, 죽였어요. 누구를, 뭐시기를이지, 그치? 의문 만들게, 이거 어떻게 돼요? 일반 동사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 did가 와야지 과거니까 그래 안 그래? killed는 kill로 바뀌겠죠?
뭐식입니다. 누가가 영어로 뭐야? 누가 영어로 뭐야? 후지. WH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 디드 유리킬이죠. 유리가 누굴 죽였니? 이런 문장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누가, 내가, 뭐예요? 몰라요. 머리지. 머리지. 뭘 자리에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명사절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뭐다?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접 의문문은 뭐라 하겠습니까? 평서문 어순이라고 했죠? 저 아까 얘기했지? 평서문 어순이라고. 그러니까 WH, 후, 주어, 유리, 동사, 킬이에요. 킬드예요. 킬드가 되겠지. 이거는 평서문대로 이거 빠지고 다시 이리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의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자,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다른 것도 볼게. 앞에서 얘기했던 Can you tell me? 예를 들어서 What your name is야? Is your name야? Your name is잖아. 그래 안 그래?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어순이라고 했죠? 자, 네가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뭘? 네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머리지? 자, 명사절이잖아. 그럼 간접 의문 어순을 쓴다고. 응? I want to know. 아까도 마찬가지. I want to know how this happens.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그쵸? 누가, 내가, 뭐예요? 알고 싶어. 뭘. 뭘 자리죠? 뭘 자리에 쓸수 있는 게 간접 의문 어순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WH 주어 동사 혹은 if나 whether 주어 동사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평서문 어순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WH 주어 동사 어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역할 했잖아. 뭘 역할을 했잖아.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시험지로 가봅시다. 자, 그럼 뭡니까? 알기 위해 뭘, 뭘인 거예요. 뭘. 명사절이죠? WH what 주어 after images 아 동사가 뒤로 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45번. Do you want to know how does this happen? 자, 네가 뭐해? 알고 싶냐? 뭘이에요, 뭘. 간접 의문 어순 바꿉시다. 어떻게 합니까? WH, how. 주어, this. 동사, 이거 빠지는 대신에 yes부터 해야겠지. does니까. 그래, 안 그래? 김동욱 동무 이해 가? 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걔가 뭐 했어? 물어봤어. 요청했어. 뭘? 나에게 뭘 물어봐? 언제 영어가 시작하는지를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럼 머리죠? 자, 머리는 목적어로 했어요.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의문사 when 주어 뭡니까? The movie가 동사 would start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의문사 주어 동사.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틀리면 안 되겠죠. 47번. 자, tell me 말해줘 나에게 뭘 말해줘? 머리입니다. 그 새끼 어디 사는지. 아,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테테테. 응. 자, 그러면 WH where 주어 he 동사 does가 빠진 대신 s가 붙어야겠죠? lives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뭐예요? 알고 싶어요. 뭘? 뭘 자리예요? 그쵸? 목적어입니다. WH who 주어 뭐예요? your favorite singer가 주어겠죠? is가 동사가 뒤로 와야겠지. 평서문 어순. 이해 가십니까? 되게 쉽지 이제. 안 어렵죠? 49번 볼게요. Can you tell me? 자, 말해줄 수 있니? 자, 뭘? 이게 뭘이에요? WH, what? 주어, you. 동사, want. To be in the future. 네가 미래에 뭐 되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니? 그쵸? 의문문에 두니까 빠지면 뒤에 you는 일반 동사, you는 3인칭 단수하니까 want에 s 같은 거 붙을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50번. 누가? 내가 뭐해? 몰라요. 뭘? 이것도 뭘이에요. 그쵸? 네 생일이 언젠지예요. WH 주어 your birthday is 동사가 뒤로 와야겠지요. 자, 이해 가시죠? 간접 의문은 되게 쉽습니다. 시험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 딱 서술형 되기 좋은 문제죠.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51번, 52번. 다음에 문장이 뜻이 같아지도록 완성하래요. I can't join you. 난 너랑 함께 할수 없어. 왜냐하면은 누가? 내가 뭐 해요? 가지고 있대. 뭘? 많은 숙제를. 자, I can't join you. 너랑 함께 할수 없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숙제가 많으니까 뭐 때문에? 하나로 줄여봐. 명사로. of가 들어갔으니까. 뭐 때문에? 숙제 때문에잖아. 그러니까 because of homework를 쓴대잖아.
얼라라고 홈워크를 써도 되고요. 그쵸? 많은 숙제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누가, 나는 have to stay, 머물러야 된대요. at home, 집에. all day, 하루 종일. 자, all day는 all day, 하루 종일입니다. 자, 매일은 뭐예요? every day는 매일이에요. every day, 매일, all day, 하루 종일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된대요. 뭐 때문에? 내일 시험 때문에. 그쵸? the test tomorrow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명사 나온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어요. because 다음에 뭐가 나온다? because 다음에는 subject for,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오고요.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겠죠. 자, 나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뭐, because가 나왔네? 그럼 누가? 문장이 누가? 내가? 뭐 해야 돼? have. 내가 갖고 있어요. 그쵸? 뭐를요? the test를요. 시험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 tomorrow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절로 바꾸는 거 심각하게 생각 없이 누가 했다 뭘 말씀인데, 누가? 내가 뭐에 가지고 있대? 뭐에 시험을 쓰면 된다고요. 자, 53번입니다. 다음은 after 이미지 효과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을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래요.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림 그려야겠죠? 그쵸? 그럼 뭐가 와야겠습니까? 뭐가 나와야겠어요? Prepare two pieces of paper and a pencil. 그쵸? 이게 와야겠지? 종이하고 연필을 준비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종이 하나에다가는 트레이를 그리고 다른 종이에다가는 선물을 그리래요. 자, one, the other.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어? 그쵸. 붙이란 얘기죠. Each paper를 back to back으로 붙이래요. 그 펜슬 위에다가. 네 번째는 뭐예요? 빨리 돌리라, quickly 하게 돌리죠. Between your hands로. 마지막에는 빠르게 돌리면은, 충분히 돌리면은, on the tree에 있는 present를 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54번입니다. 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읽고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찾으래요. 8군데래요. 틀린 부분 어법상. Science report예요. 자, 실험 보고서. An experiment. 이거 내가 굵은 글씨로 표시 지웠어야 되는데. 자, an experiment 실험입니다. 실험. On after images. After 이미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실험. 자, putting presents on a, 자, present를 놓으래요. on a tree, 나무에다 놓는 거. things I used, 내가 쓴거 뭡니까? 페이퍼 두 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two pieces, 그쵸.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되겠죠. 페이퍼에 s 못 붙입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첫 번째, I prepared two paper, 이것도 마찬가지죠?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 drew. drew는 뭐의 과거야? draw, 그리다, drew, 그렸다, 과거입니다. 그쵸? 그렸대요. tree를 on a paper에다가. a paper 없으면 안 되죠. 그쵸? paper 셀수 없으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는 거죠. piece of paper 이렇게 바꾸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another예요. 두 장이니까 the other겠죠. another가 아니고 the other. 다른 거에는 I drew four presents. 네 개의 선물을 그렸습니다. 뭐 괜찮죠? 그 다음에 then I taped 붙였대요. each 다음엔 단수니까 pieces가 아니고 piece죠? of paper back to back으로 to the top of the pencil에다가 붙였어요. finally I spinned. 자, spin의 과거는 뭐예요? spin의 과거는 spun입니다. spun. pp도 spun이거든요. un spu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pinned가 아니고 spun이에요. spun. 자, spun the pencil을 지금 실험 보고서니까 했단 얘기인 거죠. 다 과거예요. quickly between my hands 가지고 빠르게 돌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when I spinned가 아니고 spun the pencil을요. enough quickly가 아니고 quickly enough죠? 자, enough 위치 주의하세요. enough 다음 명사 나오면은 enough가 앞에 와요. enough money. 근데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enough가 뒤에 온다고 했어요. enough old가 아니라 old enough 이런 식으로 quickly enough 하게 돌렸을 때 I could see the presents를 on the tree에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덟 군데 그건 맞습니까? 자, 세봅시다. two paper 하나, 둘, 이거 a paper 안 됐죠? the other net. 이치 다음에 단수니까 다섯. 그 다음에 spin 틀렸고, 그 다음에 enough which 여덟 군데 맞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이에요. 다음은 보트로프라는
보트로프가 아닌데 조트로프거든. 조트로프라는 제작 순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거 막 골라보래요.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픽처를 그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C.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르라는 얘기, 컷을 자르라는 얘기. 그 다음에 A. 돌리란, 자, 테이프 하고요. 그 다음에 돌리란 얘기예요. 그럼 볼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처음에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자르고 세 번째 붙여서 네 번째 돌리시오. 그쵸? 기억해 두십시오. 56, 57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법상 틀린 게 다섯 군데래요. 봅시다. Do you want to know? 자, 알고 싶냐? 머리예요. 머리니까 뭡니까? 간접의문이겠지. 간접의문은 WH 주어 동사. How? 이게 빠지면은 뒤에 happen s부터 해야겠지? 이해가시죠? 하나. When you see something, 뭔가를 볼 때, your eyes는요, 뭐합니까? send 보낸대요. 뭘? information을 어디에다? to your, 어디에 보내요? brain으로 보내죠. and your brain은요, understands. brain이 3단수가 understand s 붙었어요. 잘 됐죠? it에다 보낸대. as an 이미지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미지로서 뇌에 보내, 그쵸? 이미지로. The image는 stays a little bit. 자, 어때요? brain에 오래 더 있죠? long거죠? i보다는. 이게 왜? 자, 이것은 다. 왜? 보세요. this, 이거는 다예요. 이거, 는 성립되니까 주격 보어죠. 이것이 이런 이유잖아. 그치? 그럼 보어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죠. 명사절이에요. 그럼 간접의문 어습니까? why, 주어, you, 동사 have. 그러니까 두가 빠져야 돼요. 네가 after 이미지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간접의문 어순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because after images, 이게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because of겠지. because of the after images 때문에, 자, if 뭐뭐라면, will 못 쓴다고 했어요. 그쵸? 네가 펜스를 fast enough하게 돌린다면, in the experiment above처럼 fast 돌리면은, image of the bird하고 the cage는요, will blend 섞인데 into one으로. 그러니까 다섯 군데 지금 굵은 글씨 표시된 거로 되면 되겠지. 그쵸? 이해 가십니까? 안 가요? 가죠. 자, 이거 굵은 거 지우고. 1, 2에 들어가 어휘 순서. 첫 번째는 브레인으로 된 브레인이고, 두 번째는 더 기니까 롱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8번에서 60번. 간접의문 이용해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 만들어요. 자, 봅시다. 누가? 내가. 뭐예요? 알고 싶어. 머리예요. WH, where? 주어, you, 동사, 아, 나머지 from 쓰면 돼요. I want to know where you are from.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물음표는 앞에 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 want to know가 나는 알고 싶어. 어디 사는지니까.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뭘? 목적어 자리죠. WH, what? 주어, your hobbies. 그쵸? 네 취미가 동사, 아. 네 취미가 뭔지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겠죠. WH, 주어, 동사 어순입니다. 세 번째, please tell me. 말해줘. 머리예요. WH, how, 주어, you, 동사, come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의문문 때 나온 거 빠지면 되겠지. 자,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 WH, 주어, 동사, 어순이라는 간접의문. 이게 머리나 는 성립되는 혹은 주어 역할, 누가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절이, 명사절 역할입니다. 알겠죠? 자, 얘기했습니다. 61에서 63번. 다음 각 기계의 사용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래요. 자, 첫 번째, first. Put the paper, 종이를 into the fax machine에 집어넣으래요. 그런 다음에 press the fax number를 누르래요. 마지막으로 press the send button을 누르래요. 그럼 이건 뭐 하는 방법이야? 62번에 how to use the fax machine이겠죠. A가 62번 답은 A죠. 두 번째, 우선 choose the destination. destination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적지를 고르시오. next, 그 다음에 print the money, 돈을 집어넣고 finally pick up, 집어들으래. the ticket을. 뭐 하는 방법? How to buy a subway ticket이겠네요. 그쵸? 지하철 표 사는 법. 세 번째, first, enter the number of the snack you want. 자, 누르래요. 집어넣으래요. 번호, 스낵, 네가 원하는 스낵 번호를. 그 다음에 돈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take the snack을 꺼내래요. 뭡니까? 이거겠죠. 스낵 머신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BAC 61번부터 63번까지는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에 after 이미지 실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래요. 자,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두 장을 하고 연필을 준비하시오. 한 종이 위에는 새를 그리고 다른 한 케이지를 하시오. B가 먼저겠죠. 그 다음에
A 서로 붙이는데 백투백으로 탑에다 붙이래요. 그 다음에 빠르게 돌려요. 그쵸? 그러니까 C예요. 자, 그렇죠. 잘 했습니다. 65번. 다음 글을 읽고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찾으래요. 일치하지 않는 걸 다섯 군데입니다. What are after images는 뭡니까? 때때로 우리는 물체를, 그치, after겠죠. 안본 이후에도 보는 거죠. 그쵸? after입니다. 그쵸? 우리가 보는 걸 멈춘 이후에도 볼수 있다잖아. 그 after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잔상이 가집니까? 자, the image of an object는, 물체의 이미지는 stays, 머문대요. 브레인의 롱거즈 쇼터가 아니라 더 오래 머뭅니다. 아이보다. 이게 우리가 애프터 이미지를 갖는 이유입니다. How the after images는 make, 만듭니까? animated pictures를 가능하게. 자,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impression, 어떤 impression, that the Peter Pan is moving 하는 거, impression을 만들기 위해 we need, 필요하대요. 뭐가? 종이, 그림 몇 장이야? 많은 종이야? a few가 아니고 many죠. 그쵸? many drawings of Peter Pan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그림은 has to be a little bit 비슷해, 달라야 돼. 다르다는 영어로 이 be 있으니까 different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different to야, different from이야. from이겠죠, 그쵸? one, before it. 그 전에 거랑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다르다는 be,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머시기입니다. 뭐뭐와 비슷하다는 be similar to 머시기입니다. 뭐뭐랑 똑같다는 the, be the same as 머시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세개 기억하세요. 다르다, 비슷하다, 같 똑같다. If these drawings가 are shown, 보여진대요. 충분히 천천히 보여지는 거야? slow enough, fast enough겠죠. fast enough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impression of movement 가질 수 있대요. 다섯 군데, 머틀렛 after 하나, longer, tool, 그 다음에 many, set, different from that, 그 다음에 fast 다섯 군데. 잘 찾았지요. 65번 해결이 됐고요. 66번부터 74번까지예요. 어법에 맞도록 알맞은 표현을 고르래요. 간접 의문이에요. 지겹도록 합시다. 왜냐? 여러분, 간접 의문 시험에 나오는 거 알아 몰라요? 아는데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일 바보야.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이 누가 내가 뭐 해요? 몰라요. 머리죠? 목적어 where it is죠. 이즈이시요? 대명사 뒤로 못 가는 게 아니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잖아. 왜또 딴소리 하고 있어? 자, 67번. 미안하지만 누가 내가 뭐예요? 몰라요. 머리예요. 그쵸? 의문사 WH 주어 it is. 그치? 이거죠. 평소문 어순 이해 가십니까? 68번은 뭐가 와야 돼요? WH 주어 동사니까 이게 와야겠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요, 여러분. 자, when it start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it 3단 쓰니까 s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어?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나오면은 아, 의문사 주어 동사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이 관계를 봐야 돼 반드시. 알겠습니까? 자, 69번, 미안한데, 몰라요. 자, WH, 주어, the post office, 동사, is. 이게 와야겠죠? 누가, 나는, 뭐해, 잘수 없었어, 어젯밤에. 왜냐하면, 자, the loud noise, 시끄러운 소음, 명사 왔으니까 뭐가 와야 돼? of 가야겠죠. he had to stay home, 집에 머물러야 돼요. heavy snow, 명사 왔으니까 of, because of, 그쵸? Kathy는 Mr. Bus를 놓쳤어요. 누가 걔가 got up 일어났대 late 늦게 주어 동사 왔으니까 because가 와야겠지? 그다음에 세하는 didn't play soccer를 안 했대요. it가 주어고 rained 동사 절이 왔으니까 because가 와야겠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아 누가 내가 I couldn't go 나갈 수 없었어요. 자, a bad cold 명사 왔죠? of가 와야겠지. 자, 이해 가시죠? 시험에 100% 나옵니다. 틀리면 안 돼요. 75부터 82번. 다음에 우리말을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쓰래. 8단어래요. 8단어. 자, 네가 어디다 말해줄 수 있니? 뭐예요?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자, Can you tell me? 자, WH. Where? 어디니까? 주어. You. 동사. 네가 태어나다가 영어로 뭐야? 태어나다 영어로 뭐야? 태어나다는 be born입니다. be born. Be born인데 태어난 건 항상 과거잖아. You were born이죠. Was가 아니지 you니까. 그쵸? WH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네가 어디서 알고 싶대. 알고 싶다 영어로 뭐야? I want to know죠. 누가 내가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뭘? 어디서니? 누 WH 어디? Where? 누가? You가? 그다음에 사는 거 live죠. 어디에서 지금 now 그쵸? I want to know where you live now. 1, 2, 3, 4, 5, 6, 7, 8 단어 맞죠? 맞아요? WH 주어 동사 우순이에요. 자, 단어 숫자 맞추는 거 8 단어 지금 있으니까 now까지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 문제 나올 때 단어 수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하라고 나오잖아. 그쵸? 반드시 대입해서 맞춰보십시오. 77번 네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말해줘. 말해줘가 뭐예요? tell me, 그쵸? tell me잖아. 그쵸? please tell me. please 집어넣어주세요. 아홉 단어. please tell me. 말해줘. 뭘? 네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뭐예요? what kind of food죠? what kind of food? 자, WH입니다. 이게 주어 뭐예요? 누가? you가. 동사 뭐야? 좋아하다. like.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어예요. 자, what kind of food가 WH입니다. you가 주어, like가 동사예요. 그쵸? 간접문 어순. 네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말해줄 수 있니? 말해줄 수 있니입니다. 뭡니까? Can you tell me? 자, 말해줄 수 있니? 뭘? 어떻게가 뭡니까? WH. How? 주어는? you. 유명해지다. 자, famous는 유명한이에요. 유명하다는 be famous예요. 근데 유명해지는 건 뭐예요? 뭐뭐가 되는 거? become입니다. 근데 졌는지니까 과거죠? How you became famous 됐는지. 이해가십니까? 자, 보면은 지금 유명해졌는지 과거잖아. 그러니까 became이 와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79번. 나는 교통체증 때문에 학교에 지각했다. 누가? 나는 뭐 했어? 지각했다. 자, 늦다가 영어로 뭐야? be late이니까 과거니까 지각했어지. 그쵸. 시제 잘 보세요. was late. 지각했대. 뭐 때문에? 근데 어디에 지각했어? 학교에. late for school. 그쵸? 늦다는요. be late이에요. late는 늦은이에요. late for 뭐시기. 그러면 이거에 늦다 이런 얘기예요. 회의에 늦다. late for the meeting이고요. 학교에 늦다. late for school이에요. 그쵸? 나는 학교에 늦었어요. 뭐 때문에? because냐 because of냐인데 because 자 보세요. 교통체증 하나 때문에 그럼 because of 그쵸. 교통체증 영어로 뭐예요? traffic jam이라고 합니다. jam이 보통 교통체증 얘기할 수 있거든요. traffic jam 하면 교통체증이에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열 단어가 될 거예요. 자 사전을 한번 보면은 아이고 왜? 자, 사전을 보면은, 아이고, 뉴스가 아니고. 자. jam. jam은 무슨 뜻이에요? 자, jam. 그쵸?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혼자 교통체증의 뜻이 있지, 그치? traffic jam. 보통 traffic을 안 써도 되는데, 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있어 교통체증 트래픽 잼이라고 쓰면 돼요. 자, 80번 나는 폭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만 했었대요. 누가? 나는 뭐 했어? 했었어 과거예요. 과거니까 head to예요. head to 뭐 했었어? 있어야 된대요. stay 어디에? at home에 그쵸? 자, 하루 종일이니까 all day. 자, 뭐 때문에? because 자 폭우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of? 자, 폭우 뭘로 할까요? 자, 폭우는 heavy rain이란 말이죠. heavy rain. 무거운 비. heavy rain 하면 이게 폭우예요. rain은 셀 수 없으니까 어 붙이지 않습니다. 81번. 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대요. 누가? 내가 뭐 했어? went to 과거니까 went to. 자, went to 뭐 했어요? see. 보러 갔어요. a doctor. 자, go to see a doctor. 그럼 의사선생님 만나러 갔다 병원 갔다 이런 얘기 알겠죠? 만나러 갔어요. 뭐 때문에? because냐 because of 때문인데 자 봅시다. Because. 내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은 because I was very sick.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so sick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11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쵸? 11단어. 82번. 엄마의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먹었대요. 누가? 내가 뭐 했어요? 먹었다. 과거예요. 시제 주의하세요. 무조건 it 날리면 안 돼. 뭐예요? 먹었다. ate. a lot. 많이 먹었어요. 그쵸? 뭐 때문에? because야? because of야? 자, because 뭐 때문에? my mom이야? 엄마가 맛있었어? my mom's 엄마의 스파게티가, 그치? 스파게티가, 그쵸? 스파게티가 어때요? 너무 맛있었대요. 맛있다 영어로 뭐예요? be delicious. 그쵸? 그렇죠? 그쵸? 안 나왔어. be delicious. 그러니까, 현재야, 과거야? was. 너무 맛있어요. so delicious. 그쵸? delicious. OUS.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82번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